그러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7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구입한 장비를 전담 직원이 없다며 놀리는 곳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의 이야기인데요. 방만 경영이 이미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김한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테크노파크 부설 전북 디자인센터에서는 최근 귀금속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구입 예산만 7억 원 상당. 업체들의 수요가 많은 설비인데도 어찌된 일인지 장비실에서 놀리고 있습니다. 센터에 13명의 임직원이 있지만 전문 직원이 없다는 황당한 이유 때문입니다. 전북 TP는 정작 장비 운용 전문가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운영 예산도 없다면서 어깃장을 놓는 형국입니다. 관리 감독 기관인 테크노파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소중한 혈세 7억 원을 사장시킨 셈입니다. 테크노파크는 이사회에 채용 비리로 해임된 교수를 포함시켰다. 인사 비리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도내에는 공기업 전북개발공사를 포함해 모두 15곳의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1,400명이 넘는 재직 인원에 올해 기준 연간 예산만 3,700억 원이 넘는데 이 같은 방만 경영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많은 도민들로부터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출연기관 조직 운영과 인사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사는 지난달에 소송을 통해서 현이 확정됨에 따라서 추천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교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적 서비스에 충실해야 할 출연기관이 재정 부담을 늘리면서 관료화의 부작용만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